안녕하세요. 예이. 오늘은 아주 특별한 날, 특별한 사연을 한번 소개를 해줄 거예요. 근데 너무 소중한 말들이 많이 있어서 꼭 끝까지 한번 보세요. 우리 깨봉을 듣는 학생인데 어떤 글을 저한테 보냈어요. 그 글이 뭐냐면은, 깨봉 박사 아저씨 안녕하세요. 저는 2학년 8반 호율이라는 학생이에요. 지난번에 분수를 배웠는데 오늘은 101번을 복습했어요. 그런데 아직 102번을 안 봤는데 생각해보니까 알 것 같아요. 정말 놀랍지 않아요? 내 생각을 적어서 사진을 찍었어요. 꼭 깨봉 박사 아저씨가 보고 답정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또 재밌게 공부할게요. 안녕히 계세요. 근데 공부할게요. 여기 깨자. 깨! 깨봉의 깨자잖아요. 정말 너무 기뻐. 그리고 참고로 아직 학교에서 분수를 한 번도 안 배웠어요. 2학년이니까 안 배웠겠죠. 그래도 재밌어요. 이 학생이 이 깨봉 메모장에 이제 자신의 생각을 적은 거죠. 깨쳐 101번에 나오는 가분수에 대한 내 생각, 소유리의 생각을 보내왔는데, 이 101번은 아마 그 분수의 두 얼굴 그리고 이름들, 뭐 가분수, 대분수 이런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 뭐 이런 거에 대한 건데, 102번 이 깨쳐를 안 봤는데 나는 안다, 알 거다, 이런 자신감까지 표현하면서 그 깨쳐가 무엇이 나올 건지까지 예측을 했어요. 제가 가장 바라는 바, 깨쳐를 배우면서 그 다음 것을 스스로 직접 설명할 수 있는 경지에 달하면 그게 제일 제가 바라는 바예요. 그림을 한번 보면 이제 가분수가 진짜 필요하다는 것을 여기 그림으로 써놨어요. 2분의 4를 4개 2분의 1 이런 뜻까지 다 써놨어, 가분수에. 그리고 이 3분의 4에 대해서 설명을 해놓은 거예요. 보면은 4개 3분의 1이니까 3분의 1씩 이렇게 해서 4개를 했어요. 이런 뜻인데 1과 3분의 1로 합해보면 이제 하나와 3분의 1이 되는데, 1과 3분의 1로 그냥 써버리면은 4분의 1이 4개인지, 여기 1이 2분의 1이 2개인지, 3분의 2 더하기 3분의 1에서 온 건지 모른다는 거예요. 의미가 다 없어졌기 때문에 이 사자의 의미를 그대로 살리는 게 중요하다 라고 해서 써온 거예요. 제가 보니까 이 친구는 이미 깨봉을 완전히 깨뚫고 있어. 그러니까 225, 우리 15 제곱을 할 때 225로 바꾸지 마라. 200 더하기 25에서 왔는지 224 더하기 1에서 왔는지 모르니까 안 바꾸는 게 좋다라는 것까지 이미 이게 다 들어가 있어. 이런 그림으로 그리는 것뿐만이 아니고. 그래서 가분수가 필요해. 결론까지 딱 냈어. 일목요연하게. 그런데 이 소율이 학생을 보고 기록을 제가 좀 봤어요. 봤는데 깨쳐를 꼭 복습을 해. 처음에 60% 정도 맞췄던 것을 복습을 하면서 90%, 100% 이렇게 맞춰요. 새로 깨닫는 거지. 그러니까 복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는 거를 다시 보는 게 복습이 아니고 그거에서 새로운 걸 찾는 게 복습이에요. 내가 그동안 못 봤던 거, 그것을 찾아내는 게 복습이에요. 그리고 깨쳐의 그 말들이 나오는데 제 말이 하나하나가 저 뒤에 가서 굉장히 보물처럼 쓰이는 말로 다 만들어놨거든요. 그러니까 말 자체를 잘 음미를 하면 새로운 것을 꼭 발견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소율이가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능력을 가졌는지를 한번 살펴보면은, 소율이는 일단 깨쳐를 공부를 해요. 그리고 복습을 해요. 그 다음 자기 생각을 이렇게 이미지로 정리를 해요. 그리고 나서 다음 깨쳐는 뭐가 될까를 미리 생각해 보는 거야. 생각만큼 중요한 건 없어요. 인공지능과 차별화된 사람만의 능력, 이러한 능력을 이미 실천을 하고 있는 거야. 정말 대단하지 않아요? 정말 놀라웠어. 2학년 학생이 이렇게 한다는 거에 대해서. 제가 이 친구를 볼 때는 단지 깨봉 문제가 아니고 어떤 문제를 봐도 깨봉식으로 이 친구는 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기가 한 것을 이렇게 정리하고 그림 그리고 생각 정리하고 다음은 뭐가 될 거야, 이것들을 엄마에게 아빠에게 설명을 하는, 자신이 설명할 줄 안다? 그러면 그것은 완벽히 알았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깨봉할 때 처음 정답률이 한 60% 70% 이렇게 됐으면은 깨쳐를 반드시 복습을 해보세요. 그러면서
90% 100%를 만드는 그런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완전히 내 거가 되거든.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부탁하고 싶은 거, 여러분들이 이렇게 소유리처럼 공부를 하면은 저보다 뛰어난 사람이 될 거예요. 어려서부터 하니까. 그리고 어렵든 쉽든, 아, 나는 이렇게 생각할래, 이런 식으로 풀었어, 이러한 글을 보내주시면은 선별해서 답을 꼭 해줄게요. 그리고 이걸 보내준 우리 소율 학생 정말 훌륭해요. 화이팅! 언제 한번 제가 만나서 밥 사준다고 해. 소율아, 영상 편지야. 깨봉박사 아저씨가 이 편지 받고 너무 기뻤어. 이렇게 학교에서 배우지도 않은 분수를 재밌게 배운다고 해서 너무 더 기분이 좋았어. 꼭 만나자.